자, 모르면 배우자 배우세요. 기아에 껴서 먹자. 여러분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좀 깔끔하게 오늘 최소감만 부르도록 할게요. 자, 송경철. 예. 김기열. 네. 이종훈. 네. 이종훈. 네. 이종훈. 네. 이종훈. 네. 이종훈. 네. 아, 얘 이상해. 맨날 이름만 있고 안 나와. 출석 불러서 빼버려요. 아, 얘 뭐야. 전학 갔나봐. 아. 1교시는 말이죠. 국어 시간이에요. 수능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2교시로 넘어간다. 자, 아, 이교시는 여러분들 청력 실험을 할 거예요. 우리 청력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송경철 일어나봐. 네. 자. 네가 참 좋아. 들려? 예. 정상. 자, 자. 아, 어렵다. 자, 기열이. 네. 자, 간다. 어느 쪽이 달려? 이쪽이요. 나가. 자. 뭐야? 나가라고. 아, 청력 검사하다 왜 나가요? 잘 들리는 쪽으로 얘기했잖아. 아, 됐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3교시로 넘어갈게요. 어우, 아직도 화가 안 삭히네. 아, 3교시로 넘어갈게요. 자, 3교시는 말이죠. 영어 시간이에요. 자, 3교시 영어 시간. 여러분, 자동차 번호편, 번호판 보고 뭐라 그러죠? 넘버. 넘버라고 그러죠? 넘버에 대한 정확한 표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넘버 정확하게 어떻게 있나요? 넘버 어니죠? 넘버 맞습니다. 넘버 어니죠? 넘버 맞습니다. 남남남 어니죠? 넘넘넘 맞습니다. 비슷한 표현 뭐가 있나요? 남산 어니죠? 넘산 맞습니다. 여러분, 김남주 어니죠? 김남주 맞습니다. 자, 표현해 보도록 하죠. 넘버 어니죠? Number? 맞습니다. 아직 기다려서. 적당해라. 자, 아니, 선생님 근데 영어 시간 이게 뭐예요? 넘산이 뭐야 넘산이? 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영어 할 줄 아세요 선생님? 예? 아, 나 진짜 나... 영어 제대로 할 줄 아세요? 나 무시하냐 지금? 조금요. 야, 나 나 진짜. 아, 나 진짜. 야, 아, 나 진짜. 선생님이야. 예? 어? 선생님. 알고 가르치시라고요. 알아. 충분히 알 만큼 안다고. 아, 그럼 내 외국인 친구랑 전화 한번 해보면. 아,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내 외국인 친구랑 야, 전화 한번 해보면. 야, 넣어둬. 넣어두라고. 아, 친구랑 넣어둬, 자식 엄마. 아, 자신 없어, 그래. 나 지금 무시하냐, 너 전화해. 아, 그러지 마. 너 통화 오는데 너 두고 봐. 어. 아, 나 지금 어이가 없어서. 얼굴 아까 걸리네, 진짜. 전화해보세요. 나 봐, 너.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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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me, sir. Excuse me, sir. Who is it? Who is it? Hello? Hello? 어? 어? 야, 야, 뭐? 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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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ld are you? 빠른 팔사? 오케이, 자. 빠른 팔사. 빠른 팔사. 나보다 어린 아니, 어린애랑 친구를 해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갈게요. 자, 4교시로 넘어갈게요. 4교시는 말이죠. 윤리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윤리 시간. 요즘에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싸우고 이런 거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사촌 이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선생님! 왜? 옆 학교 애들이 한때고지로 쳐들어옵니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뭐야, 무슨 소리야? 뭐야? 무슨 소리야, 야, 야, 야. 누가 우리 학교 영철이 때렸냐? 좋은 말 할 때 나와. 누가 영철이 때렸어? 내가 때렸다! 네가 때렸냐? 어? 네가 때렸어? 너 나 보여? 장난치냐? 오! 야, 내가 보여? 너 진짜? 누웠어, 이제. 야! 야, 나 때렸다, 이리 와! 야, 진짜! 야, 내가 보인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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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리 영철이 때렸냐? 야, 바로 이 양반이 우리 영철이를 때렸단다. 손 좀 봐줘. 누가 우리 영철이 때렸냐고! 양마, 너 말했잖아. 얘가 영철이 때렸다고. 말 때려!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야! 너 왜 방금 말했잖아, 인마! 야,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안 됐어. 내가 말할 거, 내가 말할 거. 영철이가 때렸다니까, 인마! 웃긴 자식이네, 저거. 입안에 없나 보다, 가자. 뭐야, 이거! 야, 고스부! 야, 고스부! 야, 웃긴 자식이네. 짜증나. 너 친구 있냐? 친구 없는데 친구 할래? 그래, 우리 친구 하자. 그래, 전화할게. 바보. 야, 이게 요즘에 왜 이러는 거야? 학생들이 맞이야. 이거 쳐들어오고 말이야. 이거 뭐야 도대체? 교실 이거 어디야? 누가 쳐 도대체 이거? 야, 주말에 한번 나서 잡아봐. 야, 나 잡아. 야, 잡아. 주워. 잡아. 예. 저 주번이 도대체 뭐길래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까? 아, 그러게요. 어, 너무나 궁금합니다. 주번이 뭔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주번이 이 군에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 이쪽입니다. 정말로 주번은 왜 이 군에 나오는 걸까요? 자, 이제 우리의 아 이쪽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도대체 주번이 누군지 밝히는 겁니다. 주번이 누군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번이 누군지 화천의 대장로 최민수 씨께 물어봤습니다. 주번의 별이 하늘에 뜨면
인물들이 주번을 감싸고 돈다고 했다. 대걸레, 행주, 총재, 빗자루 네 개의 신물들이 모이는 날 주번에 별이 뜨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그 궁금한 주번을 공개 수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번이 누군지 열화 같은 성화를 게시판에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다섯 분을 뽑아서 개그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시고요. 계속해서 개그 콘서트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다시 주번을 찾는 변별력을 높이는 조금 고급화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군요. 지금부터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앞으로 끝! 했어? 저양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좀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 체형이 정말 비슷한 주번들을 모아왔습니다. 느끼실 수 있으신 것 같고 좋습니다. 주번이 과연 누군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했던 개그들을 조금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의 했던 개그 보여주세요. 아이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헤헤이 그세요? 나는 대마사요. 누가 주번인지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걸 알아요 사람이가. 김덕배입니다. 진짜 주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보기가 있습니다. 아, 본인도 조금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섞도록 하겠습니다. 섞어! 진짜 주번은 몇 번일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 주번을 개그 콘서트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이 개콘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